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강아지 품종이 있을까요? 또 이들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강아지 품종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또 품종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품종 강아지를 선호한다거나 혹은 품종이 있는 강아지를 키우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강아지의 품종이란 단순히 그 생김새나 특징만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이 어떤 목적과 또 의도를 가지고 강아지를 개량해서 만들었나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아지의 품종별로 다른 성격과 행동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미국 켄널클럽에 정식으로 등록된 203종의 강아지 품종 중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강아지 품종을 보았는지 혹은 알고 계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품종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 켄널클럽 기준으로요, 정식으로 등록된 강아지 품종은 모두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203개의 강아지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토이 그룹, 가정에서 키우기에 적합하게 개량된 품종으로요 총 23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와와, 말티즈, 미니어처 핀셔, 빠삐용, 포메라니안, 시쥬, 허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요크셔 테리어, 페키니즈, 토이푸들, 러시안 토이, 실키 테리어, 토이 폭스 테리어, 맨체스터 테리어, 재패니스 친, 하바네즈, 잉글리시 토이 스파니엘,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 브루셀 그리폰, 뷰어 테리어, 아펜 핀셔입니다. 다음은 하딩 그룹, 소나 양 등을 모는 목축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량된 33개 품종으로요, 오스트리안 캐틀독,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비어디드 콜리, 보스롱, 벨지안 라케노이스, 벨지안 말레노이즈, 벨지안 쉽독, 벨지안 터뷸런, 베르가마스코, 베르지 피가르드, 보더콜리, 구비에데 프랑드르, 브리아드, 케이넌독, 카디안 웰시코기, 콜리, 엔틀부처, 마운틴독, 피니시 라푼트, 저먼 셰퍼드독, 아이슬랜딕 쉽독, 랭커셔 힐러, 미니어처 아메리칸 셰퍼드, 무디, 노르웨이지안 부훈트, 올드잉글리 쉽독, 펜브룩 웰시코기, 폴리시 롤런드 쉽독, 풀리, 푸미, 피레니언 셰퍼드, 쉐틀랜드 쉽독, 스페니쉬 워터독, 스웨디시 말훈트. 복잡한 이름이 되게 많죠? 다음 하운드 그룹은요, 수렵견으로요, 우리 인간의 사냥을 도와주던 이런 견종입니다. 공식적으로 32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요, 아프간 하운드, 아메리칸 잉글리시 쿤 하운드, 아메리칸 폭스 하운드, 아자와크, 바센지, 바셋 하운드, 비글, 블랙 앤 텐 쿤 하운드, 블러드 하운드, 블루틱 쿤 하운드, 보르조이, 차르네코 넬레트나, 닥스훈트, 잉글리시 폭스 하운드, 그랑바세 그리폰 방대, 그레이 하운드, 해리어, 이비전 하운드, 아이리시 울프 하운드, 노르웨이 엘크하운드, 오터하운드, 푸티밭의 그리퐁 방대, 파라오하운드, 플로트하운드, 포르투기스 포텐고 페케노, 레드본 쿤하운드, 로디지안 리지백, 살루키, 스코티시 디어하운드, 슬루키, 트링워커 쿤하운드, 위핏. 다음은 스포팅 그룹으로요, 조력견으로 인간을 도와, 우리 사람을 도와 새해 사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량된 그런 견종입니다. 총 33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들의 이름은요, 아메리칸 워터 스페니얼, 바벳, 보이킨 스페니얼, 브라코 이탈리아노, 브리타니, 체서피크 베이 리트리버, 클럼버 스파니엘, 코커 스파니엘, 컬러 코티드 리트리버, 잉글리시 코커 스파니엘, 잉글리시 세터,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필드 스파니엘, 플랫 코티드 리트리버, 저먼 쇼트 헤어 포인터, 저먼 와이어 헤어 포인터, 골든 리트리버, 골든 세터, 아이리시 레드 앤 화이트 세터, 아이리시 세터, 아이리시 워터 스파니엘, 레브라도 리트리버, 라고토 로마그놀로, 네덜란드 쿠이코 혼제, 노바스코셔 덕 톨링 리트리버, 포인터, 스피노네 이탈리아노, 서식스 스파니엘, 비즐라, 와이마리너, 웰시 스프링어 스파니엘, 와이어헤어드 포인팅 그리폰, 와이어헤어드 비즐라. 그리고 난스포팅 그룹은요, 시대의 변화로 그 의미나 목적이 퇴색되어버린 이러한 견종들로요 약 20개 견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스키모덕, 비숑 프리제, 보스턴 테리어, 불독, 차이니즈 샤페이, 차우차우, 꽃덩드 틀레아, 달마시안, 피니시 스피츠, 프렌치 불독, 케이온트, 라사 압소, 로첸, 노르웨이지안 룬드훈트, 푸들, 스키퍼키, 시바이누, 티베탄 스파니엘, 티베탄 테리어, 숄로이츠 퀸틀. 그리고 테리어 그룹은요, 영국을 기원으로 작은 설치류나 아니면 작은 동물 사냥에 특화되어 개량된 견종을 지칭합니다. 모두 31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에어데일 테리어, 아메리칸 헤어레스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 베들링턴 테리어, 보더 테리어, 불 테리어, 케언 테리어, 체스키 테리어, 댄디 딥몬트 테리어, 글렌오브 이말 테리어, 아이리시 테리어, 캐리블루 테리어, 레이클랜드 테리어, 맨체스터 테리어, 미니어처 불 테리어, 미니어처 슈나우저, 노폭 테리어, 노리치 테리어,
골든 러셀 테리어, 레테리어, 러셀 테리어, 스코티시 테리어, 실리엄 테리어, 스카이 테리어, 스무드 폭스 테리어,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웰시 테리어,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화이트 폭스 테리어입니다. 워킹그룹은요, 사역견으로 우리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개량된 품종들로요, 공식적으로 31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키타, 알래스칸 말라뮤트, 아나톨리안 셰퍼드독, 버니즈 마운틴독, 블랙 러시안 테리어, 보어보엘, 박서, 불마스티프, 케인 크루소, 치눅, 도벨만 핀셔,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드 보르도, 저먼 핀셔, 자이언트 슈나우저, 그레이트 데인, 그레이트 피레니즈, 그레이트 스위스 마운틴독, 코모도, 쿠바스, 레온베르거, 마스티프, 나폴리탄 마스티프, 뉴펀들랜드, 포르투기스 워터독, 로트와일러, 세인트 버나드, 사모예드, 시베리안 허스키, 스탠다드 슈나우저, 티베탄 마스티프. 자, 어떤가요? 아메리칸 캔넷클럽에 현재 공식 등록된 203개의 견종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견종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